자, 라디오가가 연말 특집 공개 방송입니다. 아, 프렌즈 페스티벌. 아,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한 분씩 만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뒤에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보시죠? 보이시죠? 네. 다음 주인공 누구라고요? 아, 좀 약한데. 누구라고요? 안 되겠다. 이거 다 빼야겠다. 이거 너무 소리가. 누구라고요? 로맨틱 펀치의 무대, 저희 라디오 가가의 영원한 헤드라이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로맨틱 펀치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입니다. 뭐를 세팅하고 있어. 세팅했어. 했어. 다 했어? 네, 현준 형님께서 굉장히... 세팅 다 어떻게 안,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예. 무대 위에서. 옛날에 코치가 겨울 싫다고 그래갖고 겨울 좋지 않냐 그랬는데 그 말 취소하기로 했어. 겨울 진짜 싫죠. 겨울 너무 싫은 거 같아. 제일 싫었습니다. 1년 동안 그거 뭐랄까 1년 동안 제일 늙는 계절인 거 같아. 얼굴이 건조해져. 그러지 않아요?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을 늙게 하는 계절인 거 같아. 건조하고 춥고. 그렇죠. 새해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살 먹고 늙는 게 겨울을 지나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와서 그런 정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언제 늙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근데 딱 늙는 포인트가 겨울인 것 같아, 왠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슬픈 얘기하고 시작하지 마. 아직 안 시작했어요. 응. 밝은 얘기를. 박현준 선생님. 저보다 진짜 한참 선배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이시죠? 네. 진짜 놀라울 정도로 동안이신 것 같아. 아닌 거 아니고 반응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갑자기? 왜 이러지 지금 갑자기? 반응이 자꾸 요구하지 마요. 사람들 지금 되게 피곤한데. 평일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 진행이었어. 어, 그렇죠. 반응 안 좋다고 4번씩. 요즘 그거 유행 지났어요.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아이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그 옛날 행사 진행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뭐지? 그 뭐지? 승혁, 아, 추승혁 선생님 진짜 잘하시죠? 한참 형이신데도 동안이신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원로 가수신. 아, 원로잖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형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전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솔로 하고 있는데, 솔로 할 때 제가 그 막 이렇게 돈 들고 갔었어요. 같이 해달라고. 그래갖고 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셔갖고 진짜 요즘 되게 재밌어요. 승엽이 형이랑 맨날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승엽이 형이랑 공연도 같이 하고 싶은데, 승엽이 형이 페이가 세더라고요. 너무 세던데? 그렇게까지 세게 부를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근데 몸값은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지 그냥 세게 불러놨어. 같이 못하겠어. 아무튼 언제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아, 자, 이렇게까지 여기 지금 세팅하느라고 제가 밑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네. 세팅 완료됐습니까? 저희는 완전히 일찍 끝났는데요. 네. 뒤에 있는 트리키가 안 끝나가지고. 트리키! 네. 야, 트리키에게 박수 한 번! 행사 진행 한번 쌉니다. 아, 트리키 됐나요? 오케이, 트리키, 렛츠고! 렛츠기릿! 오케이, 물! 물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어. 우리 작가, 물 좀. 예, 여기 인혁 씨한테 예, 물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어. 물 몇 개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 좀 많이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두 개 일단 갖고 와요. 예, 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자, 아, 먹던 거라도 있다니, 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네. 죄송합니다. 어, 우리. 야, 이거밖에 없어. 야, 어떡해. 여기서 물 좀 갖고, 물 다시 한 번, 우리 여기.
예, 우리 매니저님께 예, 물 두 병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걸 여기 주세요. 그래도.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나도 지금 이제 공연하는데 물 저렇게 나온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뭐 MC가 물을 들고 이렇게 날라드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아 예. 자 다시 한번 저희 라디오 가사의 영원한 헤드라이너 로맨틱 펀치의 무대 Let's get it!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때는 문을 열이 화려한 조명 속에 환상의 중사위들이 펼쳐지는 이곳 특이한 모습들과 승리의 조리품만 멋진 오늘 밤의 건배 이곳은 Fight Club,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이곳은 Fight Club. 이곳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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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우리 여기 아름다운 그대 나와 같이 알고 담당시 않는다면 She's on his smile, 영통화되어 눈들이야 지금 이루어지지 몰라 사랑을 잃으면 돼요 라라라 smile, 다시 한번 손잡고 여기 나와 숨을 쉬어요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적인 밤 세세한 펑키 와켓 펑키 짜릿하게 alright yeah 멋진 오늘 밤의 건배 He's on his smile 연속화되어 Why so serious? 오늘 밤에 메인 이벤트 여기 모든 소망하는 일 무대 위로 와서 올라와 Follow me, come on Yeah, 오랜만에 메인 이벤트 세상은 아무도 모르게 건져 왜서 싸서 벗어나 Follow me, come on Come on, baby. 미역의 소용 레이디니어 사라지어 환상이여 나도 해도 이제야 옛날 방식이라니까. 아, 옛날 방식인데 네. 아, 클래식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클래식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함성 소리를 저는 로맨틱 펀치와 함께 무대에 오를 때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평소에 잘 들으시던데. 아까
뜯다 네. 말아가지고 저는. 네. 자, 로맨틱 펀치입니다. 개인 여부의 4인. 왜냐면 얼마 전에 솔로 내셨거든. 네, 농담이고요. 네. 로맨틱 펀치, 정말 라디오가가 저희 공개방송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가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형님 멘트 하실 때 계속 펀치도 그렇고 레이즈도 그렇고 기타 소리 되게 크게 내네요. 아, 그런가요? 듣기 싫다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콘치 씨. 네. 콘치 씨는 어디 있나요? 네? 콘치 씨는? 아, 저희 콘치가 요즘 네. 콘치 앤 콘시즈라는 그런 그룹으로 네. 콘치즈라는 또 여기 편의점. 요즘에 베인혁 씨하고 콘치 씨하고 또 솔로 활동도 병행을 하고 계십니다. 로맨틱 펀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콘치즈 분들은 뭐 잘 계시는 걸로.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촬영하고 있어요. 아, 베인혁 씨 그 콘치와 콘치즈 방송에 어떻게 나가기로 스케줄 잡혔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안 불러주니까 아직 급이. 네, 급이 좀 안 돼요. 네, 제가 안 된다고. 급이 정도 돼야지 네.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신인 가수라서. 네. 저희가 2주 전에 두 분 모셔다 놓고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만담을 했거든요. 네, 셋이서. 그죠. 일요일 날 했잖아요. 예, 네, 일요일 날 해가지고 네. 지금 다시 듣기 팟빵에 다 올라가 있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만담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셋이서. 세상에 음악 안 듣고 뭐 이렇게 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죄송했던 네. 게 그 분명히 작가분이 그래도 전날 밤새우고 대본을 쓰셨을 거 아니야. 밤새우고 썼어요. 질문 하나 읽었어요. 네. 하나 읽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작가분한테 좀 죄송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우리 로맨틱 펀치 프렌즈 페스티벌 1회 때도 저희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해주셨고요. 19년 때 그때도 네. 마지막 무대 또 그렇죠. 2회 프렌즈 페스티벌 2017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도 역시 로미드 펀치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우리 인혁 씨가 최근에 좀 건강도 좀 안 좋았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걱정도 좀 있었는데 오늘 네. 무대 보니까 네. 살아 있네요. 살아 있네. 최대한 아 이거 진짜 너 옛날 거예요 또? 옛날 겁니까? 그렇죠. 네. 저 굉장히 클래식을 올드 스쿨 해가지고 그 살아 있네가 그 언제 나온 거지? 범죄와의 전쟁에. 범죄와의 전쟁에. 9년 되지 않나요? 2010년 정도. 제가요 최근 영화 범죄도시 이런 거 많은데 네. 꼭 그 시절 영화를 대인역 콘치만 있으면 제가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빠른 시대라서 네. 막 이렇게 유행어 쓰면 그게 너무 옛날 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내년도에는 네. 제가 이 둘한테 말리지 않고 네. 꼭 이길 수 있는 오늘 그 딱딱 도트 예쁘네요. 네, 도트 네. 네. 최고의 DJ세요. 최고의 DJ 네. 아, 네. 네. 땀납니다. 현존하는 네. 최고의 팝 DJ.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배철수 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배철수 선생님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사람이라고? 현존하는 최고의 DJ는 배철수 선생님이라.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해서. 제가 근데 되게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존경합니까? 아, 그럼요. 저희를 비록 경인방송에서 내몰았지만. 비록 그런 과거가 있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뮤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션으로 있다 보면은 그 정리해고 당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해고 당, 권고사직 당했잖아요. 네. 버스킹 할 때 공연 도중에 막 난입하셔서 춤추는 분 이후로 약간 그렇지 그렇지. 끌려내려가는 끌려내려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저희가, 오늘 뭐 저 청문회 합니까? 지금 경인 방송에서 저희가 처음 당했죠. 그때 문자로 통보받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 진짜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잖아요. 문자는 아니었지. 문자는 아니었는데. 나는 사장님을 통해 문자로 받았어. 아니 사장님 문자로 주신 거지. 아 그런 거야. 톡 하셨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 이렇게 하셔갖고 저희가 그 이후로. 경인방송 예, 그거 즐겨찾기 채널을 삭제했어요. 자! 아 뭐예요? 편집된 거예요? 자! 팬 페스티벌 로맨틱 펀치와 함께하는 시간. 아, 베인혁 씨는 솔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콘치는 콘치즈라는 또 너무너무 좋아해라는 또 싱글도 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 근데 인혁 씨 예. 로맨틱 펀치로서의 이제 앞으로 2018년 또 네.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청취자분들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로맨틱 펀치가 부득이하게 저 때문에 거의 뭐 계절 두 개의 계절을 날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공연으로 좀 많이 찾아뵈려고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대관도 잡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배인혁 씨 솔로 공연을 가서 이렇게 네. 보는데 네. 세상에 그 여자가 여자 팬들이 새삼재가 느꼈습니다. 배인혁 왕자. 아, 아 진짜 프린스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오셨다가 왜 그냥 가셨어요? 그때 아, 공연은 다 좀... 보고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연 다 보고 네. 끝날 때까지 공연 다 보고 네. 인혁 씨가 너무 여성 팬들에게 둘러싸 있어가지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제가 안 보였겠죠 당연히. 아니 아니요. 제가 딱히 여성 팬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닌데 그거 네. 좌석이 조금 적었잖아요. 근데 네. 예매를 남성분들이 좀 손이 느린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맨날 예매 제도를 하면은 여성분들이 네. 많은 게 꼭 그런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남성분들 어... 손이 느리지 않나. 예. 뭐... 아 저희 트리키가 제공한 예매에서 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 예. 예매 성공자. 예매. 트리키 씨가 예매 성공한 겁니까? 이번에 예매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 성공한 덕후입니까? 예. 트리키가 성공해서 그 앉아 있더라고요. 저기 그 친구. 예. 그래요. 어쨌든 배인 역시 솔로 공연. 로맨틱 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좀 새로웠는데 이렇게 또 로맨틱 펀치 밴드의 무대를 보니까 역시 마크놀러 네. 열정과 에너지는 로맨틱 펀치가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DJ 배철 선생님 다음에 현준이 형 네. 아 예 네. 자 라디오 아, 또 좀 합시다 우리 좀 자 금지하자 우리 자 그만하는 거 그럼 네. 그럼 네. 자 계속해서 로맨틱 펀치의 무대를 여러분들께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 이곳 프리즘 홀로 찾아주셔서 라디오가 연말 콘서트 프렌즈 페스티벌 특집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함께 했었고요.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저희 또 경인방송 박현준의 라디오가 많은 또 애청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헤드라이너 우리 로맨틱 펀치 2018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면서 계속해서 로맨틱 펀치의 무대 알아서 끝까지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후련듬 내가 사라진다면 그때의 말야 그대 마음속에 살아날 거예요. 만약에 말야 모두 어둠에 사라진다면 화성에서 만나라는 노래를 내고 바로 제가 아파갖고 진짜 이거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다 같이 불러줘서 진짜 감사하고 이거 노래 되게 좋죠? 저도 노래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활동 진짜 많이 할 생각으로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화려하게 찍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앨범인데 저희가 박현진의 라디오 가가를 녹음하고 바로 제가 아팠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박현진의 라디오 가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은 막 경인방송 막 박현준 라디오가가 막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라디오도 맨날 90.7이죠? 예, 90.7하고 91.9 두 개만 들어요. 배철 선생님 거 듣고 예, 박현준 형님 거 듣고 그래서 진짜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고 저희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라서 제가 아플 때도 저희 힘들 때도 매번 나오는 이유가 너무 좋아요. 재밌죠 여기에. 너무 좋고 뮤지션들 대우도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감사한 프로인 것 같아요. 막상 오면은 제가 맨날 막 형한테 막 깐족거리고 막 그러는데 되게 항상 죄송해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셨나요 혹시? 또 퇴근은 또 엄청 잘하시던데? 편집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본인 되게 근사하게 나오는 것 위주로 이렇게 편집하시더라고요. 그치? 우리 맨날 떠든 거 다 편집되지. 자! 거의 이걸로 다 편집되더라고. 자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나올 때 자가 많이 나. 이런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약간 날로 하는 그러니까 생 느낌이 좋은데 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안 듣게 되더라고. 자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자 없애자. 아주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다들 몸 아프죠? 안 아파요? 아 왜냐면 감기가 거의 다 걸렸던데. 그렇군요. 저도 지금 감기 좀 지속하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병원 갔었는데 이비인후과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막 클럽 수준으로 줄이 서 있던데? 그러니까 거의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젊은 친구들이 진짜 줄을 쭉 서 있어서 전 맨날 클럽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비인후과인데. 락스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예. 그분 한번 보기 하얀 긴 옷 입고 멋있게 하고 예, 진짜 짧게 하는데도 짧게 질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아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의사 되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약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의사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못했죠. 아무튼 다른 얘기였고 몸 건강하시고요. 좀 덥게 주무세요. 저 덥게 자는 거 되게 싫어해갖고 저 조금 춥게 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덥게 주무시고 아무튼 저희는 마지막 곡이죠? 아니요 두 곡 남았어요? 아 한 곡이 더 있구나. 그러면은 아 마지막 곡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오래 사랑 많이 받았던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아 그렇구나. 예전에도 저희 여기 와서 한번 스네어 망가져서 그렇게 공연 딜레이 된 적 있었는데 뭐 안 맞나봐 트리키랑. 트리키가 세게 쳐서. 그러니까. 아 약간 진짜 감기 조심해야 되는 게
승엽이 형님들 대기실에서 거의 누워 막 몸져 누워 계셨는데 네. 나오시더니 따라올게요. 그래야 돼요. 따라올게요. 네. 하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옆에서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 뮤지션의 삶이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네 그래야 돼요. 진짜 집에서 맨날 누워 있다가도 나오면 밝은 거 해야 돼서. 근데 승엽 형님 아까 불렀던 노래 중에서 그 따라 불렀던 게 뭐죠? 아, Sunrise. I'm so lonely. I don't want you. I don't. I go want you. I go. I don't want you. I don't 아니야. I don't want you. 널 원하지 않는다. 그 노래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볼 때 없던데 음원이? Sunrise. 그 음원에 있어요? 네. 아 있어? 아 그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없던데. 아 제목이 Sunrise. I don't want you가 아니고. 같은 노래 아닌가요? 그런가 봐. 네. 그러니까 난 아이돌 원추라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선라이즈예요? 아이돌 원추라지 그 노래 좋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승엽이 형 진짜 훌륭한 송라이터예요. 갑자기 왜 엔딩 멘트 하시고 또 올라오셨어요? 뒤에가 지금 저희가 세팅 관계로 좀 네.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아 좋죠 껴들러 왔습니다. 네 노래 한 거 하시죠. 아 제가 노래 한 거 할까요? 아, 하나 잡아드려. 아 야, 뭘 잡니? 라라라라라라라 구름길 하늘은 갑자기 왜 은진이가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잘하시잖아요. 자 그래 우리 네. 아, 또 잘했어 지금. 네 자고 안 돼요. 자를 자꾸 습관을 제가. 고쳐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네. 그 일본말로 쿠세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비방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방송 안 나가니까 비방인데 어쨌든 우리 베인혁 씨하고 콘치 씨하고 우리 트리키 우리 또 레이지 아 그리고 또 베이스를 담당해 주신 우리 또 제인 씨까지 오 예 왜 오 하세요? 틀리실 줄 알았어요. 아 제인 씨를 틀리면 안 되죠. 아, 네. 로맨틱 펀치의 제 5회 멤버. 네네네. 예. 제 5회 멤버는 저희 이문식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 6회 멤버고. 아 네, 이게 저희, 뭡니까? 저희 사장님이 네, 멤버. 아 이문식 대표님, 네, 이문식 사장님 네, 빼놓으면 안 되니까. 지금 런던에 계십니다. 아 런던에 지금. 네,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이크 스탠드 갖고 가셔갖고 제 마이크 스탠드 없이 공연하고 예, 있어요. 네, 갑자기 런던에. 예, 런던에 네, 오늘 뭐 갑자기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퀸 공연 보러 가신다. 퀸 공연 보러 가신다 네, 그래가지고. 네. 예, 네, 여기 안 오고 거기 가셨어요. 네. 퀸 공연 본다는데 제가 할 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셔야지 뭐. 그러니까 마이크 스탠드 가지고 가셔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 없이 공연한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 베인 역시 특유의 또 마이크 스탠드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셨군요. 예, 퀸 공연 하는데. 네. 아, 그래요. 오늘 뭐 이렇게 뭐 트리키 드럼 지금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보죠, 인혁 씨? 아 진짜 자주 있어요. 아 그래요? 트러블메이커예요 진짜. 트리키 씨가 뭘 먹길래 저렇게 힘이 센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마이크 스탠드 없이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잖아요. 예. 근데 마이크 스탠드 없이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예. 트리키가 스틱을 안 가져온 적은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아, 드러머가 스틱을 안 갖고 다니니까 네, 되게 많은데 예. 스탠드가 너무 없어서 예. 되게 낯선 경광입니다. 예, 예. 경광입니까? 환경입니다. 그걸 바꿨는데 뉘앙스가 되게 달라진다. 네, 네. 경광. 경광. 뭐요? 경광. 경광등 할 때 경광인 거죠. 아, 한문이니까 좀 똑같아요. 아, 아,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똑같다고 합시다. 아, 그렇습니다. 자! 내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어요. 편집은 해야 되니까 제가 로맨틱 펀치와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 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뭐 더 노래를 해주시겠죠? 뭐 예, 그렇겠죠? 예. 자, 로맨틱 펀치와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로맨틱 펀치의 무대 즐기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펀치 화이팅 외쳐주시고요. 또 경인방송 박현준의 라디오가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박현준 승희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어제의 밤은 어떤 색이 어떤가 무심 걸어가니 있어서가네. 우리의 밤은 너무 짧고 짧아서 금세 지나가 버릴 텐데요. 달콤한 한 잔 또 한 잔 천천히 입안에 가득 끌려오르는 꽃향기. 우리의 밤은 너무 짧고 짧으니 천천히 가요.
늦어져도 낯선기면 상관없어요. 어디라도 걸어 이 밤의 시간 흔들리는 거리를 조금만 쌀쌀해도 꼭 안들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할 수 있죠? 네. 제가 1, 2, 3, 밤에 크게 한번 하시면 할 수 있죠? 네. 1, 2, 3, 4! 네가 비리라 빛나지 않으리라 숨을 쉬고 들어도 어디서 비리여도 상관없어요.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 조금 아쉽더라도 마지막 곡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요. 또 로맨틱 펀치하고 박현준의 라디오 가가는 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로맨틱 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안녕 잘가 들려드릴게요. 나를 던지고 터벅터벅 걷다가 땅건 잊은 길 위에 외로워 스밀 때면 낮은 목소리로 혼자 노래를 부르듯이 내 이름 불러요. 언덕 위에 낙엽이 소리내 울고 별빛도 없고 할도 숨을 빼면 막연히 떠가는 바람 빌려 나지막히 내 이름 불러요. 안녕 잘가요. 또 만날 수 있겠죠. 안녕 웃으면서 안녕
주름의 새벽을 가르는 기차에 창문에 비친 그대의 눈동자 먹먹해 쉬는 창가에 눈물 맺힌다면 우리 노래를 들어요. 머리까지 덮었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에도 잠 못 든다면 뭉클 인사라도 좋아요. 그대로 가만히 내 노래 들어요. 길가의 꽃들 바람에 실려온 오늘 우리 모두 노래들 어렴풋이 그대 창가에 노크해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난다고 그럴 거라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앵콜 더 크게 앵콜 더 크게 앵콜 더 크게 앵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평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저희 곡 중에 그래도 제일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로맨틱 펀치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다!
마이크 여기 있어. 맛있겠군? 맛있겠어. 감사합니다! 맛있겠군? 맛있겠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밖에 아무도 없습니까? 맛있겠어. Say it again, say it again, say it again. I want to자, 수고한 로맨틱펀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